입니다. 너 동전 줍냐? 와, 너 이렇게 동전 하나는 안 떨고. 난 땅바닥만 보다 하는데 동전 없더라. 야, 상구야, 너 밥 어떻게 하려고 그래? 모르겠어요, 나 지금. 아. 나 지금 배고파 죽겠는데 어떡하냐? 나 근데 라디오 가야 돼, 지금. 나 배고파. 어떻게 했나, 뭐. 돈이 없는 준호는 밥을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막막할 따름입니다. 밥을 어떡하지? 아저씨. 아저씨. 어떡하냐고요. 상국은 다시 심기일전에서 동전을 찾습니다. 아유, 이 새끼들이 씨. 왔다. 왔다. 이번엔 정말 동전을 발견한 걸까요? 새덩어리 큰 거. 새덩어리 큰 거 하나 나왔다. 새덩어리. 이 동네 애들은 나한테 감사해야 돼요, 진짜. 못을 다, 내가 다 치워주네. 다칠 뻔한 거 내가, 이거 애들.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요? 포기를 모르는 경상도 남자, 상국의 집념이 대단해 보입니다. 이거. 손이 떨린다. 어디 갔냐? 어디 갔냐? 야막하네. 10원짜리 땜띠고 가네. 이거 뭐고 이거? 오! 이거 아까 그거가? 아이가? 10원. 10원. 못하겠다. 가자 가자. 아우야. 이 시간에 일을 했으면 1500원은 벌었겠다. 유행을 바라면 안 돼. 일해서 돈을 벌어야 돼요. 아우, 김기현, 뭐, 한 시간에 몇 년은 본다도 막 20원 벌었다. 상국은 시급 20원의 노동을 마치고 결국 발길을 돌립니다. 한편, 사인을 받고 돌아온 성호도 배가 고프긴 마찬가지입니다. 뭐야, 시큰 나와야지. 와, 허경! 어디 가? 사인? 이거야? 사인. 아니 왜요? 어, 사인. 하다가. 아, 아니야. 만지지 마. 이거 불려. 아이. 예스. 야, 걱정하지 마. 비밀번호 풀고 사인이면 천군 만마를 얻은 듯하네요. 야, 이거 뭐 남는 거 없냐? 과자 같은 거? 과자. 요거 한 어, 진짜? 이거 버릴 거지? 예, 버릴게요. 고맙다. 오늘 성호는 과자 하나에 울고 또 웃습니다. 힘든 하루를 보내 더욱 배가 고픈 멤버들. 마침 늦게까지 회의하는 거제도 팀에게 개콘 PD님이 밥을 먹자고 제안합니다. 사달라고 말 못하는 태호는 그저 눈치만 보네요. 준현! 밥이 찰 친구. 준현! 혹시 밥 먹었어? 아니. 안 먹었는데? 아, 밥 먹을래, 준현? 너는 몸 관리하고 있지 않아? 아니. 난 자장면 하나 먹고 갈 거야. 이때 어디선가 김새를 챈 경환이 들어옵니다. 이러고 와요. 맏형 성호까지 등장했네요. 30분 먹죠. 잘 오겠습니다. 잘 오겠습니다. 야, 짜장면 오랜만인데 짜장면 보통도 되게 오랜만이다. 와, 진짜, 진짜 오랜만이다. 아침에 먹은 삼계탕 이후로 처음 먹는 저녁. 개콘 PD님의 통 큰 배려로 모두들 배부른 저녁 식사를 할 수 있었습니다. 공짜 밥이라 더욱 맛있네요. 한편 아직 배고픈 준호가 숙소에 도착했습니다. 준호야, 어떻게 할 거야? 뭘? 털어서 걸어갔다 올게. 뭐 어쩔 수 없지. 어쩔 수 없이 매니저는 차를 두고 걸어가기로 합니다. 자세히 걸어야 돼.